안녕하세요. 올댓입니다. 카니발 오너분들 패밀리카인데 짐칸이 부족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시기에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문제점에 짐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는 루프박스 시공을 많이들 알아보십니다. 또 카니발에 진심인 올댓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바로 올댓 루프박스입니다. 카니발에 잘 어울리는 튜닝인 만큼 루프박스는 참 많이 찾는 튜닝 중 하나인데요. 저희 올댓 루프박스의 장점은 디자인적으로 하이리무진과 굉장히 흡사한 비주얼을 구사합니다. 루프박스의 종류는 단문형과 양문형으로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하고 FLP 소재 적용 도색 마감으로 모든 색상이 가능합니다. 이번 신상 카니발 그래비티 전용 디자인도 추가하였습니다. 650L의 대용량 공간과 지상고 2093mm로 대형마트나 층고가 낮은 주차장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올댓 전동 루프박스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해드린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수동타임 루프박스는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전동 루프박스에 대해서 좀 많이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를 하시도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열리는 방식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존의 수동 같은 경우는 전자식 도어 락장치를 해제하고 어느 정도 이제 손으로 살짝 힘을 주셔야 자동으로 열렸었는데 지금 전동 루프박스 같은 경우는 이쪽 안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또 이쪽에서 한번 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닫힙니다. 열리고 닫히는 동안에 비품이 두 번씩 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여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순정 리모컨 열림 버튼을 길게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닫을 때에는 또 길게 이렇게 누르시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 도어 언락 버튼에서 열림 버튼을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또 다시 도어가 오픈이 되고요. 반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닫히게 됩니다. 이제 열리고 닫히는 방식은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세이프티 기능인데요. 우선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을 때 만약에 닫히게 되면은 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세이프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다시 열리게 되죠. 이게 바로 세이프티 기능. 그리고 이 만약에 전동 루프박스를 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손 이렇게 닿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살짝 힘을 주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버튼을 굳이 눌러서 닫지 않으셔도 물건을 싣고 바로 살짝 힘을 주시면은 자동으로 닫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만약에 루프박스가 오픈이 되어 있을 때 주행을 하면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지금 이렇게 시동을 거시고 지금 현재는 피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박스 그 도어가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루프박스 이렇게 뒤로 놓으시면은 비품이 계속 들려요. 자, 만약에 이렇게 비품이 울려서 루프박스가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언락 버튼에서 열림 버튼을 삐삐 하면서 지금 닫히고 있죠. 자, 지금 루프박스가 닫혔습니다. 이 상태면은 이렇게 뒤에 놓으시고 주행을 하셔도 지금 현재 비품이 안 흘려요. 예, 지금 비품이 안 흘리고 있고 지금 다시 피에다 놓고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은 지금 루프박스가 열려 있고요.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뒤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은 현재 D단에서는 계속 비품이 울리죠. 이 상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단으로 한번 이동하셨다가 언락 버튼을 세 번 눌러서 루프박스를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주행을 하셔도 상관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루프박스 내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양쪽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전동식 쇼바이고요. 이제 여기 위쪽으로 보시는 전자식 도어 락 장치. 요게 이제 그 푸시 버튼과 모듈 그리고 캔 통신선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식으로 작동하는 구조고요. 이렇게 전동식 쇼바. 요 안쪽에 이제 내장재를 보시면은 최고급 인조 가죽 아래에 또 고무로 또 두껍게 매트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건을 실으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충격에 의한 소음을 조금 감소시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바닥 내장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물망 네트로 물건이 안에서 최대한 이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자동으로 저렇게 LED가 점등되면서 야간에도 물건을 이렇게 꺼내고 넣을 때 편리하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올댓에서 특별 프로모션으로 예약선 착순 20대 한정으로 대박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330만 원이었던 전동 쇼바 단문 올댓 루프박스를 299만 원에 31만 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댓은 전국 38개의 지점으로 어느 지역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루프박스 장착 고민으로 애먹었던 분들, 트렁크에 짐 공간이 부족해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